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두 번째 미니앨범 마젠타의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 듣고 정말 이러면서 오,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하고 정말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마젠타의 타이틀곡인 깨월을 비롯한 6곡의 하이라이트 음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두 장의 컨셉 포토 외에 강렬한 분위기를 가득 담은 미공개 컷을 함께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강다니엘만의 색을 찾아가는 여정의 발걸음이 청량한 사이언을 지나 붉은빛이 깃든 마젠타에 닿았습니다.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강렬함부터 안온하게 감싸주는 담백함까지 이 여름의 시작과 끝을 두 번째 미니앨범 마젠타에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타이틀곡인 깨워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감정을 깨워줄 뜨거운 에너지를 과감한 가사로 풀어낸 곡입니다. 아, 뭔가 이번에 역대급 노래와 안무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 벌써부터 기대가 정말 터집니다. 첫 번째 트랙이자 여름의 시작을 표현한 플래시는 나만의 나침반을 믿고 빛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어 사이먼 도미닉과 제이미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웨이브스, 대세 래퍼 염따의 통통 튀는 래핑과 강다니엘의 럭셔리한 음색이 조화를 이룬 경쾌한 레게팝인 런어웨이, 처음 만난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을 영화에 깃대어 표현한 무비,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자 기타를 메인으로 미니멀하게 편곡하여 여름의 끝을 담은 밤 등 총 6곡의 신곡으로 신보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뚜렷한 음악적 색깔을 가진 사이먼 도미닉, 제이미, 염따, 다운이 피처링에 참여하며 앨범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작정하고 만들었죠. 여기에 강다니엘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물론 실험적인 힙합과 댄스홀 음악으로 한층 성장한 퍼포머의 모습부터 총 6개의 트랙 중 5곡의 작사로 참여하는 아티스트적인 면모까지 뽐내며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반려견 오리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에 7월 25일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고양이를 공개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강다니엘의 반려묘 오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고양이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이며 데뷔 이후에도 집사 모먼트를 자주 보였던 강다니엘은 남다른 고양이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한 팬이 오리 잘 있었냐? 이라고 물었으며 강다니엘은 직접 안약 넣어서 기분이 안 좋은 오리라고 대답하며 직접 댓글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강다니엘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오늘부터 강다니엘 SNS 들어가서 댓글 달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이번 앨범 정말 무척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6곡 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앨범 언박싱 잊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